선수의 어떤 위대함,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 그 선수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냐 아니냐의 문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저는 우승 트로피는 사실 아무 역할도 거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풋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환이고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송재호, 한준희 해설위원,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EPL 이제 득점왕 차지한 거는 조금 이제 지난 뉴스가 됐으니까 요 얘기보다도 트로피와 훌륭한 선수의 이제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소주제로 손흥민 선수와 이제 케인 듀오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뭐 득점왕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잘해줬고 해리케인 선수와 이제 좋은 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두 선수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우승 트로피가 없다. 이거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여러 방송에서 이미 조금 여기서 물론 가장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얘기했던 바가 있지만 저는 그 종목이 예를 들어 뭐 잘 알려진 페더러 대 나달 대 조코비치 네, 정말 지구상 뭐 최고의 라이벌리라고도 네. 볼 수가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이 세 선수는 그런데 이런 개인 종목이라면 챔피언 타이틀 트로피 이게 메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네. 예전에는 페더러 대 나달 시대나 뭐 페더러 대 조코비치 대 나달 시대나 이럴 때 나달을 넘버 원으로 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엄청난 라이벌리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막상 메이저 트로피가 하나 많아지니까 야 나달이 1등 아니야? 나달이 역대 최고 아니야? 그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개인 종목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축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축구에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FA컵도 값어치가 유럽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FA컵, 코파 델레이, 코파 이탈리아 뭐 이런 트로피들이 값어치가 높았는데 지금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틀로 우리가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리그 우승. 적어도 이제 자기가 소속됐던 그 리그를 제패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럽 무대 타이틀을 가져갔는가? 뭐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뭐 컵이너스컵 뭐 UEFA컵 지금 이제 유로파 리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또 차지한 뭐 컨퍼런스 리그는 이제 1회 대회 했습니다만 네. 어찌 됐건 유럽 타이틀 내지는 이제 적어도 그 자국 리그 우승. 요게 이제 아마 FA컵이나 리그컵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요 정도 타이틀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해리케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매 시즌 탁월한 결과를 냈어도 이 둘은 여전히 우승 트로피가 없잖아. 네. 그게 문제잖아. 그런데 저는 제 결론은 뭐냐면 그 팀 스포츠에서 이 우승 트로피라는 것은 그 선수의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쭉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반인들로 따지면 이력서를 딱 할 때 물론 우승했어. 이거를 이력서에 한 줄 딱 장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수의 어떤 위대함, 훌륭함에 그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 그 선수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냐 아니냐의 문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저는 우승 트로피는 사실 아무 역할도 거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리그 우승 없는 잉글랜드 레전드들 중에서는 게리 리네커나 폴 게스코인도 있습니다. 이 게리 리네커나 폴 게스코인도 잉글랜드에서는 FA컵 우승밖에 없고요. 네. FA컵 우승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리네커 같은 경우는 스페인 가서 코파 델레이 우승과 컵이너스컵 우승은 있는데 리그는 그 어디에서도 제패하지 못했어요. 네. 리네커도 그렇고 게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 리그 가서는 우승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리그 기준 리그 우승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네커나 게스코인의 그 당시 보여줬던 실력을 폄하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레전드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5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가 4번 우승했고요. 그 사이에 리버풀이 이제 중간에 딱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에게는 아주 감격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근 5년 동안 우승한 팀이 맨시티와 리버풀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럼 첼시에는 잘하는 선수가 없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없었을까요? 아스날에는 없었을까요? 토트넘에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눈 부릅뜨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승하는 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팀의 스쿼드에 속하지 않는 그 수많은
위대한 선수들은 우승 커리어가 없어서 위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같은 데만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밖에는 그럼 정말 훌륭한 선수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탈리아는 요즘은 이제 지지난 시즌에 인테르 밀란 그리고 막 끝난 지난 시즌에 AC 밀란이 마침내 이제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전에 유벤투스가 9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벤투스가 9년 연속하고 있을 때는 오로지 리그 트로피는 유벤투스에게만 계속 가는데 그럼 다른 팀들의 정말 우수한 선수들은 그럼 월드 클래스가 그렇다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매우 어폐가 발생한다. 지금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이 10년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지금 이게 빅리그 기준 최장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 바이에른 뮌헨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분데스리가의 탁월한 선수가 그렇다고 없겠습니까? 아, 요번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됐지만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도 만약에 예, 분데스리가에 더 있었으면 그 선수도 우승 트로피 없을 확률이 높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네. 홀란드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승 트로피는 정말로 선택된 소수의 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특히 리그 우승 내지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걸 기준으로 갖다 대면서, 이런 커리어가 없는 선수가 뭐, 대단한 겁니까? 라는 식으로 저는 폄하하는 거는 제 기준에는 팀 스포츠의 본질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여태까지의 많은 그 위대한 선수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이게 보면은 우리 문화가 성적 지상주의, 우승 지상주의, 스펙 지상주의 이런 게 사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깊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한번 못 해봤다고 해서 그 공부를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사회에 더 유익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면 좋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팀 스포츠잖아요. 팀 스포츠가 한 사람의 성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어느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늘이 점재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승까지 가는 건 절코 쉬운 게 아니고 돈 많이 쓰는 팀이 스타플레이를 데려가니까 그 스타플레이들이 최근에 추세 봐서는 좋은 팀이 가서 우승하는 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지난 20여 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팀 연봉 순위 1, 2위는 양키스하고 다졌습니다. 두 팀이 다 독식을 해요.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팀이 20년 동안 우승 몇 번 했냐? 한 번씩 했어요. 한 번씩 했어요. 가성비가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우승이라는 횟수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쵸. 이게 1차적으로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꺾어진 거는 76년도 FA제도 도입되면서부터 그전엔 양키스가 말도 안 되게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승을 해서 왜 선수가 한번 하면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팀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요기베라 예. 요기베라 자서전을 읽으니까 그때만 해도 FA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선수들 연봉이 지금같이 높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시즌 끝나면은 알바를 떼야 되는 그래서 우승하면 우승 보너스는 준단 말이에요. 우승 보너스가 상당히 이들에게는 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조디마지오라든가 이런 슈퍼스타들이 만약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다 양키스에 부른대요. 고참 몇 명이 딱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딱 구석에 박아놓고 딱 서가지고 너로 인해서 우승을 못하게 되면 너는 각오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우승을 해서 우승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린 너 없이 계속 우승해왔어. 네가 우승 못하면 마치 이 사람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 FA 되면서 선수들이 좀 퍼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긴 했는데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찬호 선수가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습니다. 본인이 밟았고 그때 볼프펜 투수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양키스에 졌어요. 이래서 더 좋은 재건을 필라델피아에서 제안을 했는데 난 우승 한번 하고 싶다. 양키스로 갔습니다.
근데 양키스가 그때 우승도 못하고. 맞아. 박찬호 선수도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고 거기서 이제 메이저로 생활을 접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엔 이 팀에 가면 우승의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연봉이라든가 좀 손해보더라도 가야겠다는 건 있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그 공식이 먹히질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나 현실적인 걸로 난 갈래. 이렇게 되는 추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잭 랭키라든지 그냥 돈만 본다. 네, 잭 랭키는 아주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뭐냐면 1달러라도 더 주는 팀 갈래. 난 공개적으로. 물론 선수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얘기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쵸, 예. 얘는 양팀 팀에서 지금 초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1달러라도 더 불러. 난 그럼 무조건 그게 같아. 이렇게 불러버리고 그래서 애리조나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세금도 좀 따서 봐야 되지 않나요? 주마다 네. 세금. 아, 근데 애리조나가 물가도 싸고. 아, 그렇군요. 네, LA는 확실히 좀 비싸죠. 대도시고.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가는 거고, 최근 추세 그렇고, MLB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싱 온 더 케이크. 우리가 마치 예쁘게 음식 맛과는 별개로 음식을 맛있어 보이기 위해서 꾸미잖아요. 장식품 딱 얻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면은 좋다. 하면은 좋고 더 빛이 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 가지는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 선수를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 우승 못했습니다. 전혀 못. 그때는 양키스 시대예요. 못해요 이 사람. 물론 이 사람들이 홈런도 500개 이상을 쳤습니다만 아, 이 사람 하면은 뛰어난 성구안과 정확도 이렇게 보잖아요. 마지막 4할 타자. 네. 이렇게. 네. 오, 테드 윌리엄스가 우승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뛰던 시대가 보스턴. 너무 좋은 네. 사례가 있는데. 네. 네. 이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누가 테드스 웨잉한데 왜 우승 못했는데 다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수들이 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팀 경기에서도 대부분 선수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인터뷰에서도 아 나의 목표는 올신 우승이다.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팀 스포츠가 어쨌든 우승을 향해서 가는 부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 금상첨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뭔가 우승을 하지 못하면 아, 뭔가 좀 미완의 커리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네. 아니요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 여태까지 몇 나라 있습니까? 순서대로 이제 그치. 우루과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했고, 독일. 뭐,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아, 서독이 54년에 네. 했으니까, 네네네. 독일이 했고, 프랑스, 스페인까지가 다잖아요. 네네. 아, 그게 끝인가요? 아,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런데 예를 들어 프랑스다 그러면, 프랑스도 우승을 했던 시기는 딱 일정하게 아, 두 차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은 미셸 플라티니도 못했네. 별거 아닌 그렇네. 거예요. 그렇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 미셸 플라티니는 그 대신 챔피언스 리그 저 세리에아 이런 우승이 있잖아. 이제 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이라는 전제를 단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도 좀 전에 재우 형님 말씀대로 정말 하늘이 점지한 그렇죠. 정말 그 시대에 예. 딱 한 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그라든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하는 것도 해당 시즌에 딱 한 팀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위대한 선수가 아닌 게 아니고 혹은 역으로 거기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위대한 게 아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이제 싸이 영상도 보면은 아, 투수의 예. 승수를 약간 아, 그렇죠. 그 중요하게 안 보잖아요. 약간 네네. 좀 운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된 부분 스탯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승도 참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선수의 좀 타고난 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화려하고 더 빛은 나겠으나 그렇다고 이 선수의 절대적인 평가에 있어서 있다 없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쉽다 정도죠. 그 평가가 사실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투수의 승수의 어떤 네, 그 가치도 네. 조금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가. 네. KBO 리그에서 그 타자에게 상 주는 게 네,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승리 타점 상이 있었습니다. 맞아, 아, 맞아. 최다 안타가 없었어요. 진짜. 네, 최다 안타는 상도 안 줬고 그런 거 없었고. 승리 타점. 네. 타점 중에 승리 타점. 네, 야, 맞습니다. 그래. 야, 승리 타점 기록해가지고 그거 제일 많은 사람한테 상을 공식적으로 줬어요. 그렇죠. 이순철 선수가 이제 타율에 비해서는 많이 그 승리 타점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거는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 그냥 운 아니야? 라고 네,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평가가 진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되게 웃긴 게 초반에 우리가 2점 냈어요. 그리고 상대팀이 결국 1점 막 2대1로 이겼어요. 그럼 1회에 그 두 번째 타점 올린 사람이
승리 타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 대신 이제 새로 생긴 게 뭐 투수 같은 경우는 홀드상. 옛날에 불펜 투수는 세이브밖에 없었는데 그럼 중간에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 저게 만드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바뀌고 뭐 정말 사이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타이틀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팀 스포츠에서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낮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이 나 혼자서 힘으로 우승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아까 말씀을 뭐 찰스 바클리도 마찬가지고 칼 말론도 마찬가지고 뭐 패트릭 유잉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잘한 선수들이고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은 그때 조던이라는 엄청난 산이 나타나서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는 조던보다 무조건 못났고 무조건 못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 맞아. 예. 브라질 사람들은 그 94년에 우승했던 그 베베토 호마리우의 둔가 이 선수들의 팀보다 우승을 못했던 소크라테스 지쿠 팔카웅의 팀을 더 사랑한다고 해요. 네. 통상 그게 이제 브라질에 관련된 축구 서적 들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기술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94년에 브라질 팀이 브라질 축구사에서는 매우 드물게도 실리 축구를 하는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견고하게 네. 딱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업을 보면 수비라든가 피지컬이 센 선수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공격은 누가 해결해? 두 명이 해. 베베토 호마리우 이 두 선수가 워낙에 기량도 좋고 뭐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연계도 시켜줄 수 있고 역습도 가능하고 뭐 둘이서만 해도 진짜 위력적인 공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해? 나머지는 견고하게 하자. 그게 사실은 그 당시 브라질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승은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나라의 철학이 아니야라고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이 생각하고 네. 우승한 브라질 역대 팀들 중에서 가장 그 팀이 브라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환호를 못 받는 팀이에요. 그렇구나. 반면에 80년대 그 지쿠 소크라테스의 팀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지만 네. 사실 너무 애석해 너무 아까워 그런데 사실상 축구를 제일 잘했던 팀은 저 팀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94년도 미국 월드컵 했을 때 네. 나이키 그러니까 엔사에서 뭐 다 얘기는 건사를 나이키 엔사라는 나이키 엔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이키 엔사라는 다른 회사 같아요. 네, 나이키 엔사. 네. 거기서 이제 네. 이건 기회야. 네. 브라질 하면 그 현란한 개인기. 아 그렇죠. 골대 앞에서 그 짧은 공간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패스를 여러 번 돌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브라질 대표팀을 광고 모델로 다 섭외를 해버린 거예요. 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게 기억나는 게 미국 내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마르 베베토 같은 선수들이 막 사람들 막 그 길거리 또는 막 지하철역 이런 데서 막 정말 현란하게 패스하고 막 이런 거 딱 했는데 제일 실패한 마케팅으로 꼽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 우와 죽인다 했는데 그쵸, 그쵸. 네. 빡상 대회 들어서는 거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네. 효율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브라질은. 그런데 그게 먹힌 게 베베토 호마리우가 기량이 그렇죠. 앞쪽에서 맞아요. 워낙에 좋았어요. 골을 넣어주니까. 네, 네, 네. 인천이 만약에 트로피가 네네네. 없어도 네네. 무고사는 정말 K리그 네. 탑 선수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저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트로피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트로피죠? 네. 마음의 트로피. 예, 전우기. 예, 전우기 리그 합산해가지고 통합 승점 1위라는 예, 인천 팬들만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투명 트로피가 그 85년도 네. 삼성 라이온스 네. 그거를 아니, 거기는 실제 우승이라도 했잖아요. 예. 더 위대한 우승인데 사실 거기는 네, 저희는 그 마음속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무고사 같은 선수 평가할 때도 훌륭하죠. 그럼요. 우리는 네. 트로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최고죠? 거기다가 네. 그 대하는 트로피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들어오면 네. 그건 좀 곤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선수 대 선수를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트로피와 훌륭한 선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다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손소 변호사도 그렇고 한준희 위원님도 그렇고 송주호 위원님도 그렇고 뭐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트로피와 훌륭한 선수와의 상관관계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네. 거의 너무 잘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한 대략 두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